네, 이상민도 이상민이지만 화재 현장에서 이상민이 박수치며 웃은 이유. 아, 진짜 열받죠. 어저께 방송했지만 그 서천에서 화재 그 현장을 배경으로 이 새끼들은 그냥 야. 사진 찍고 있잖아요. 아, 난 이거 진짜 열받는 일인 것 같아, 진짜로.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? 이태원 참사 거기서도 이렇게 거기서도 이거 손가락질을, 마찬가지예요. 이 그럼 새끼들 사진 찍으면 항상 손가락을 이러고 있더라고. 그리고 그때 반지하 그때 참사 난 곳도 구경하면서 이거를 홍보물로 쓰고 있고 거의 이것도 마찬가지야. 나는 오늘 안 주셨지만 어저께 방송 보면 알겠지만 한동훈도 막눈 내린 곳에 저렇게 그림 좋다. 저렇게 화재되는 현장을 얘네들은. 배경으로 해갖고 그러니까 막 퍼붙이고 있잖아 이렇게. 얘네들한테는 아주 좋은 그림인 거야, 이게 배경이. 미친 참, 새끼들 진짜 이해가 안 돼. 거의 사이코패스 새끼들이죠. 그런데 대통령실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죠? 그럼 어저께 그 현장에 있는 사진들을 한 30장 올려놨어요. 그중에 3분의 2가 한동훈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고, 근데 처음에 한 4~5장이 뭐냐면, 그 당시 그 현장 시민들 있지? 시민들 만든 사진이 있거든? 앞에 써 있어. 충남 서천군 특화시설 화재 현장. 피해 입은 상인들을 위로하고 돼 있잖아. 그럼 이 사람들이 상인들이냐? 상인들이냐? 지금 페이스북 보면은 네티즌들이 대단해요. 이거 다 찾아. 우선 이 사람들 누구냐? 여기는 이지혜 서천군 의원. 여기는 김경재 서천군의회 의장. 여기는 노방래 전 서천군수. 그래서 내가 인사라 확인을 해봤지. 확인해 보니까 진짜 맞아요. 여기 다 누구냐면 서천군 관련된 국민의힘 사람들이야. 당원들이네 그냥 지들 지금 다른 영상 보지요? OBS 인터뷰 영상 보면은 상인들이 열받아가지고 상인들 중에서 대통령 만난 사람 계십니까? 없어. 그래서 대통령 간 다음에 상인들이 밖에 나와갖고 막 울부짖고 하잖아요. SBS 보도 보셨어요? 진짜 못 봤어. 열받아. SBS의 실시간으로 이 상인들이 막 분노해가지고 항의하는 장면 나오거든요? 나오다가 중간에 영상 끊겨버려. 끊겨버려요. 이게 참, 상인들이에요. 상인들이 이때 한 200명 모여 있었거든요. 200명. 근데 그 사람 중에서 직접 만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. 근데 대통령실 들어가면은 사진이 딱한 장, 첫 번째 사진이 뭐냐면 이게 제일 사람들 많이 만나고 있는 거야. 그러면 아까 이 사람 중에 그때 아까 서천구 의회 각도만 다르네. 군의원이라든가 김경재라든가 이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들은 뭐 상인일 수도 있잖아. 근데 네티즌들이 이걸 또다 분석을 했어. 상인 이 중에 딱한명 있어요. 누구냐면 여기 상인 상인 회장. 회장 이분 한명 있어. 이분 한 명. 근데 이게 오늘 기사가 났어. 여기서 이 중에서 상인은 딱한명 있는데 누구냐면 상인 회장. 왜냐면 이분이 여기 왜 있냐? 이분은 오일한 씨거든요. 상인들은 다 어디 있었냐면 2층에 있었어. 2층에. 2층에 있었고 얘네들은 지금 1층에 온 거거든. 근데 이 회장님이 대통령실을 본 거예요. 봐가지고 본인이 따라 들어간 거야. 따라 들어갔는데 처음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됐냐? 경호원들이 못 들어가게 막았어. 나 상인 회장인데 들어가야 한다 하니까 경호원들이 못 들어오게 막았다니까. 그런데 안쪽에서 상인 회장 어디 있냐 물어보니까 그때 들어가갖고 대통령하고 10초 얘기한 게 끝난 거예요. 그리고 끝난 거야. 이러고 그냥 화보만 찍다가 가버린 거야. 10초면 악수하고 끝나겠네, 그냥. 어! 난 근데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요. 두 또. 사람이 화해했다는 거 아니에요. 갈등 봉합한다. 아니, 그러면은, 진짜로, 쇼라고 하더라도, 직접 피해자를 만나가지고, 총도 손 잡아주고. 잡아주고, 얘기 들어주고, 간담회 하는 모습 같은 거, 찍어서 사진 올리면, 오히려 도움 되는 거 아니야. 그렇죠. 위기가 기회가 되죠. 근데 아예 이 새끼들은 피해자들은 만나기가 싫은 거야 그냥 무조건. 무조건 싫은 거야.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. 이태원 참사부터 시작해갖고 오송 참사 피해자들 아무도 안 만나잖아요. 근데 그렇죠. 여기 왜 왔어 그러면 씨발 개새끼들. 사진 찍으러. 왜 왔어 도대체. 사진 찍으러. 황당한 거죠. 그림 하나 남기려고. 내가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 원래 옆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요 이상민이 있어야 돼요. 그렇죠. 제일 먼저. 이상민이 행안부 장관 아닙니까? 이런 재난 있을 때 행안부가 추부처라니까요? 근데 이상민이 안 보이는데 보니까 여기 있네. 여기, 뒷모습.
여기 있고 보니까 여기 있어.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새끼가 대통령실에서 공개 사진 말고 일반 사진을 보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. 씨발. 웃고 있어. 박수 치면서. 떠라 이 새끼. 지금 여기가 지금 절규 점포가 227개가 지금 전소가 돼갖고 이 상인들은 지금 당장 생계가 위태하는데 이 새끼 이러고 있는 거예요.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? 저런 새끼가 판사를 했잖아요. 진짜 너무 기가 막힌 거죠. 그러니까 이 새끼는 정말 개새끼라는 욕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사실은 이태원 참사 났을 때 이때 그만둬야 되는 거거든요. 이게 법적으로야 책임을 못 묻더라도 지가 당연히 그만둬야 되는 거야. 근데 그치. 그 이후에 오송 참사부터 시작해갖고 이런 문제들이 났을 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다른 사람들 없어 박수 치는 사람 아무도 없어 혼자 도대체 이게 무슨 대화인지 모르겠지만 아니 어떤 상황이길래 지 혼자 웃으면서 박수 치고 있냐고 행안부 장관 이런 새끼가 개새끼 아주 근데 얘네들 그 국힘당 보면은 왕왕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 슬픈 일 있을 때 웃고 아 그쵸 아 우리 한 말씀 하십니다 박수 같이 동조해가지고 그때 아무렇지도 않아 철책소전 어디였나 아무튼 얘도 그때 얘 이름 뭐죠 그 아 정진석 정진석 박수 한번 주세요 이거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그리고 얘 이 새끼 누굽니까 수해 현장 가갖고 봉사한다고 하면서 아 비즈 왔으면 좋겠다 비즈만 하고 사진 잘 찍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나오잖아 그냥 인간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. 인간들이 아니야. 이 새끼들은. 그 오송 참사 때도 뭐 비켜주세요, 비켜주세요 했는데 원희룡인가 누군가 계속 이것만 얘기하고. 아 그러니까. 지금 레카차 들어가야 된다고 막 난린데 구조해야 된다고. 아 정말 개새끼들이라니까요. 욕을 안 할 수가 없어요, 진짜.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, 진짜. 아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이슈가 어이없는. 어이없는 이상민의 행태. 어저께 했던 건 대통령하고 한동훈 얘기했는데 이상민이 이 보인 행태 보니까 정말 역겹잖아요. 구역질이나. 사이코패스가 맞는 것 같아요. 저 새끼는. 공감 능력이 공직에 있는 사람들의 그 필수 조건 중에 그게 꼭 필요한 건데. 공감하는 거지 윤석열한테. 그냥 윤석열한테만 그냥 하면 되는 거야. 뭐 국민들, 피해자들 그런 거 없어. 기자들 사진 찍고 있잖아요. 신경 안 써 그냥. 그냥 윤석열 씨만 좋아하면 뭐 하는 거야. 야 이럴 수가 있구나 진짜. 대단한 것 같아요. 상인분 진짜. 절규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유튜브에서 봤는데 어제 감기 걸려가지고 그 국민과의 대화인지 뭐 토론인지 취소했잖아요. 취소해놓고 마스크라도 끼고 오지. 아 그러네. 액션이라도 좀 취하지. 맞는 말이네 진짜. 진짜로 어제 국민과의 대화 지가 뭐 곧불 나갔고 감기 났다고 30분 만에 취소했는데 진짜네? 그래서 그때 뭐냐면 모인 사람들 피해줄까봐 취소한다고 했거든. 마스크도 근데 마스크도 안 했네 새끼 진짜. 또라이지. 개새끼 이거 진짜. 아 진짜 이거는 그러니까 성의가 없어. 날카로운 거짓말 주장이네요 진짜. 거짓말해도 성의가 없어 얘네들. 아 진짜 그래요. 감기 걸린 척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. 마스크라도 써야 될 거 아니야. 그렇죠. 아 정말 근본이 나쁜 새끼들 같아. 그냥 술병 났다 그러면 오히려 맞겠죠. 아 정말 분노가 막 치밀어 오릅니다.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이렇게 오늘 우리 또 어따차부터 시작해갖고 기레기툰 사무리까지 하게 방송을 했고요. 마지막으로 끝나기 전에 이제 광고 좀 하고 좀 정리하겠습니다. 제가 오늘 감사한 분들한테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. 어저께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. 우리 레드싱글님 그리고 이영진 빈체시오님께서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. 두 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본인이 왜 감사해요? 내가 감사하지. 같이 잘 되면 저도 감사한 거죠. 또 시청자 보내주신 분 계세요. 우리 왕진푸님, 이희경님, 봄하늘님, 성동열님, 부산산돌이님, 송승환님, 오진수님, 우리님, 김사봉님, 최대근님께서 오늘 또 시청자로 함께 주셨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오늘 광고 안 했는데 한 번에 하자면 우리 장다수님의 햇 고참김 드셔보셨습니까?
먹어봤죠. 맛있죠. 네, 맛있죠. 진짜로. 예. 어, 진짜로 맛있어요. 간장만 찍어도. 이거 새속을 사시면은 이렇게 무화과 고추장이 함께 나가고요. 선물로 사시면 선물 박스 포장해 갖고 같이 나갑니다. 010-5838-6645 전화하셔 갖고 여러분 꼭 구매해 주시고요. 또 우리 선호수님의 한방차. 한방차 드셨습니까? 먹고 있죠. 어떻습니까? 좋습니다. 너무 싸고 하는 거 아니죠? 아니요. 진짜. 예. 먹고 있어요. 네. 45,000원짜리인데 네. 여기에 20포가 들어있어요. 그래서 하나에 3리터까지 나오거든요. 금방 무너지고 35개의 약재. 감기 걸렸을 때, 목 아플 때 정말 최고입니다, 여러분. 한방차 정말 좋으니까 이것도 기억해 주십시오. 010-4830-3082 선물로 하셔도 아주 좋습니다. 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착한 보험 클리닉 010-7612-3303 전화하셔가지고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. 보험회사 아니고 보험 컨설팅 회사입니다. 여러분 오시면 여러분 전화하시면 집까지 가서 온 가족의 보험 증서를 딱 보고 분석해서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고 해드리니까 상담 받아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. 오늘 이렇게 늦은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나 인사 드릴까요? 네. 우리 아무도 팩토리에 오신 네. 분들. 아까 우리 니키님, 네. 제2독립군님, 제2독립군님은 되게 부천이신가 봐요. 아 들어보니까 부천. 네.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아까 오신 분이 어디 가셨지? 한 분 계셨나 더? 아 이름 여기 네. 아즈레님, 네. 아즈레님 세 분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우리 사람 ING 유튜브와 그리고 사물이 라이브에도 계신 분들 감사하고요. 오늘 방송 보시고. 아, 매우 부족한 방송이지만 또 여러분들 방송 보시면서 사물이 열심히 살아야 돼. 내일 121차 방송 끝까지 포기하지 마. 응원하시는 분들은 좋아요, 구독과 함께 뭐 해야 됩니까? 1,000원 입금. 시청료 입금으로 함께 네. 하시면 사물이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, 여러분. 네. 감사합니다.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작가님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좋은 밤 되세요. 내일 뵙겠습니다.